너한테 있잖아 오늘 옷 좀 입혀보려고. 나를? 왜? 야, 너 이거 뭐야 옷이? 흙탕물이다 야. 흙탕물? 흙탕물이야 흙탕물. 아 평소에 무채색 옷을 즐겨 입어요. 아 오늘 나 어때 컨셉? 괜찮아? 귀여워 귀여워. 아 이뻐? 뭐야 오늘 컨셉은 백의 민족 뭐야? 컨셉이야. 백의 민족? 오자마자 갑자기. 이게 진정한 백의 민족 스타일. 아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? 오늘 좀 패션을 좀 완성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. 와, 접니다, 이 접니다. 네, 저요. 헷갈린다. 아니, 흑탕물 스타일이야. 괜찮은데, 이거? 이거 이쁜데, 그치? 아니, 이쁜데, 조금 뭔 말 있잖아. 좀 신선하게 이제 해야 돼. 그래? 어, 이제 시집도 가야 보내야 되잖아. 나 올해는 무조건 보낼 거, 엄마. 나 옷 이렇게 입어서 시집 못 가. 아니. 아, 그랬나? 예, 이것도 핑크색 너무 이쁘지 않니? 예, 나 옛날에 있잖아 우리 그 행사 때 거의 내가 중요한 행사 때만 거의 입잖아 이거. 아니 있잖아 생일 파티 때 같은데 난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으면 너무 엘레강스하지 않니? 네. 사람들 만날 때 영업을 한다거나 어떤 그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뱃무늬로. 어, 그거는 그거 같은데? Oh, no snake. No snake? No, no. No, no. I don't like snake. 아니 주부가 저런 옷을 왜 갖고 있냐고요? 아,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. 아니, 이런 걸 왜 입고 다니냐고. 아니, 그러니까 나 원래 있잖아. 내가 직업 선택 잘못한 것 같아. 패션 디자인을 했었어야 돼, 내가. 안 돼, 안 돼. 야, 하나만 내가 또 보여줄게. 야, 오늘 뭐 나도 또? 오늘 백의민족이잖아. 너 오늘 흑만 스타일 너무 싫거든? 이거. 흑만 스타일이라고 하셨나요? 백의민족 옷을 입어보자고. 이거 어떠니? 짜잔! 멋있지? 어, 이건 진짜 평상시 입어도 돼. 어, 좋아. 소원아, 야, 너 이거 입어봐. 얘 포인트도 있어, 너무 싫어. 얘. 아니야, 이거 입어봐, 오늘. 잠깐만. 이거 입고 와봐. 야, 이거 포인트가 있대. 또 다녀오세요. 아, 이거 왜 입어야 돼, 이거를? 예. 예, 벌써 예.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벌써 너 얼마나 좋니? 야, 있잖아. 이거 또 하나 리본을 한번 달았으면 좋겠어. 어디다 달아요? 여기다가. 아, 너무 이뻐. 여기다 가는 거야. 여기 어깨다 얹을까? 어, 이것도 이쁘다. 너 언니 말 들어. 아, 이뻐. 예. 상업 공연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노래 한번 해 봐. 야, 노래 한번 해 봐. 내가 춤출게. 노래를? 야, 여기서 갑자기 짜자자 아니 이건 누 노래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 번뿐에 오늘 너무 잘하는 것보다 길을 더 빠르실 것 같은데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 둘이 김자매가 흥부자 아우 아유 진짜 괜찮아? 벌써 얘 엄마 그래? 옷을 이거 입으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잖아. 그래 멋있다. 맞아. 진짜 이거 괜찮나? 너무 이뻐. 진짜? 저는 무대에 서면 좀 화려하게 옷을 입잖아요. 아무래도 막 여기저기 다 화려하게 꾸며 막 귀걸이도 막 추렁추렁 진짜 반짝거리는 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평상시까지 저는 막 그렇게 화려하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내가 발을 딛는 순간 이거는 내 무대인 거야. 온 세상의 무대구나. 나는 나이니까.